박수 미션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그죠. 과연 아,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에 아까 보니까는 이제 오늘 학부모님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네네네. 장비를 좀 사러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좀 봤어요. 아, 저도 아까 그 뭐 기타 사러 오셨다가 가셨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아까 제가 저기 핸드폰을 놔두고 가지고 차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이제 진짜 그 아이의 그 실망스러움. 아, 오늘 안 하는구나. 어머니가 아이와 그 이제 큰형 같은 세 분이 오셨는데 정말 아이가 정말 실망하는 표정으로 아니 전화 한번 해보시지 그래도 그러니까, 휴일인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죠. 어린이날에 설마 다 낫겠느냐. 아, 왜냐하면 어째 보면 이제 좀 뭔가 오프라인에서 대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생각에 아유 어린이날엔 열어라고 이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쵸, 아이의 그 실망스러운 하죠. 표정이 네.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쨌든 아까 이제 현PD님이 출근하시면서 그 자전거로 요새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도보 배달, 자전거 맞아요, 배달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출근하시면서 와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본인 생각은 못 하고 지금 여기 출근해서 일하고 있죠. 그죠? 저희 네. 어린이날에 지금 날씨는 또 너무 좋아요 오늘. 아 얼마나 좋은지. 네, 또 그리고 또 여기 뭐 보니까 아까 오는 길에 뭐 어떤 연예인분 또 팬 사인을 또 하는 것. 팬 사인회를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여고생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에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뭐 제가 알겠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와갖고 이 또 4층 촬영장에 또 처박혀가지고 또 렉탐을 찍고 있다는 거.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동료들이랑 뭐 참 이효리가 참 우리 땐 최고였지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뭐 제가 알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린이하고 정말 너무 상관이 네, 없어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또 자식이 있으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어린이날을 또 챙겨야 할 텐데 지금 뭐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만 그렇습니다. 있죠. 자,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스캠의 무슨 상관이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다스캠의 1x2 모델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스캠 T를 오늘 입고 왔어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네, 타스캠 그 다른 인터페이스 할 때 이거 주셨던 건데 그날은 저희가 포장을 안 뜯어갖고 못 입고 오늘 또 마침 타스캠을 다시 한다 그래서 집에서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아, 센스. 타스캠. 저는 안 입고 왔어요. 알아요. 네, 네. 다음에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타스캠 또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챙겨 입고 오시는 걸로. 네. 자, 타스캠의 1x2 HR 같이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14만원입니다. 14만원 가격이 굉장히 기분 좋은 저렴한 가격. 네, 완전 네. 엔트리급 모델. 자, 타스캠 인터내셔널 사이트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프로덕트 보시면은 프로덕트를 이제 브라우즈 바이 네임으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U 클릭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US 찾으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스펙을 오늘은 잘 볼 수 있을지.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자, 다시 한번 U 여기죠. 네. 있는데 내려서 찾아야겠네요. 네, 계속 내려야 되겠네요. U 나왔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순간 살짝 당황했는데. 순간 살짝. 네, 네. 저도 어디 갔지?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벌써 사진상에 이제 벌써 이미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꽂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2x2 뭐 4x4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1x2 네. 같은 경우에 이제 2인2아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가 하나냐 두 개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1, 2가 이렇게 갈립니다. 네. 그리고 미디 인아웃은 얘는 없고요. 그리고 어베일러블. 그리고 버스 파워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이거보다 위급의 구수 그렇죠? 많은 애들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완전히 엔트리 시작하는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식 수입처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14만원. 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미니멀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거 루프백 기능이 되기 때문에 네. 요새는 이제 뭐 10만원대 엔트리급에도 루프백은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새는 루프백이 안 되면 반품이에요. 반품. 그 요즘 뭐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뮤지션들을 위한 장치만은 아니다. 네,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루프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 뮤지션들이 뭐 루프백을 쓸 일이 뭐 딱히 그렇게 뭐 방송이 아니고 사실 뮤지션들이 루프백 쓰는 거는 뭐냐면은 PC 사운드 이제 맞아요. 그거 딸 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무슨 곰녹음기 이런 거 쓰진 않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루프백 채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내가 이게 음원을 구할 수 없거나 당장 어떤 사운드 맞습니다. 샘플을 따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거를 아예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용도로 루프백을 많이 썼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녹음을 하지만 스트리머들은 송출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인풋을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돌리는 그 루프백 기능이 지금은 이제 필수 기능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게 뮤지션들이 생각하고 있는 루프백 기능이랑 요즘 스트리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루프백 기능이 약간 그 느낌이 다른 그쵸. 게 우리는 루프백 기능을 직관적으로 녹음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있고 스트리머분들은 루프백 기능을 송출 기능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같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건데 좀 다르게 활용될 수 네. 있다는 거. 루프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이 기기 내에서 아날로그적으로 뭔가 잭을 꼽는 게 아니고 이 기기 내에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그 화석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네.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 뭐 이러지만은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음원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특정 음원들을 보고 이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루프백으로 따가지고 루프백으로 따고 MP3에 넣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정당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음원을 루프백으로 함부로 따시면 불법입니다. 안 돼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떤 막 효과음 같은 건데 막 그 클립에서 잠깐 요만큼 뭐 쓰고 싶은데 어디 뭐 구할 수가 없어 그럼 그런 거 따고 이런 거 할 때는 뭐 종종 쓰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석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요즘 세상에선 네. 뭐 전혀 그렇습니다. 뭐 적용 안 되는 사실 루프백을 저도 요새 이제 언제 쓰느냐면은 뭐 효과음 같은 거 필요할 때 바람 부는 소리 필요해 그럼 유튜브에다 바람 부는 영상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걸 루프백으로 하는데 뭐. 저 따가지고 쓰고 이런 거 할 때 그 정도죠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두 개 입력 이렇게 나와 있죠. USB 버스 파워 전원 공급 라이브 스트림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에 특화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울트라 HDDA 마이크 프리앰프를 탑재하였다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네, 스테레오 코덱 여기가 이제 인터페이스 네. 그 컨트롤 패널 부분인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루프백 세팅이 있어요. 여기 정말 편하게 뭐 딴 거 신경도 네, 쓰지 없이 루프백 그냥 온 하면은 바로 이제 인풋 네. 아웃풋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방송 볼륨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루프백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를 몰라도 맞아요. 그냥 키고 방송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옛날 그 마야 사사 뭐 이런 거 쓸 때는 뭐 저기 무슨 그림으로 막 잭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막 맞아요. 이거 루팅하는 것도 루팅하고 진짜 막.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뭐 또 이것저것 주네요. 번들 소프트웨어. 큐베이스 주는 게 되게 좋죠. 요새는 이제 큐베이스 말고 스튜디오 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 많이 주는 인터페이스들이 워낙 많긴 한데 스타인버그나 타스캠 쪽은 이렇게 큐베이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큐베이스를 네. 가장 많이 쓰죠. 그렇긴 뭐, 그렇죠. 네, 네. 그렇긴 그렇죠. 네. 스튜디오 원 제가 이제 인터페이스 되게 편하긴 편한데 역시나 쓰던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뭐 자기 쓰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저 이제 그 가르치는 학생이 이번에 그 큐베이스를 뭔가 이제 새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운 학생이 그 프로를 살 필요는 없단 말이지. 70만 원대 하나요? 네, 70만 원대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스테인버그 인터페이스를 사서 큐베이스 AI를 주는 거를 샀어요. 그래갖고 쓰다가 이제 트랙이 모자라 불편해 실력이 늘었어 이러면 그때 바꿔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시작하실 때 큐베이스 굳이 풀 버전으로 안 사셔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아요. 자 이게 제로 레이턴시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이렉트 모니터링은 이 PC를 거치지 않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모니터가 가능해요. 이게 아까 그 이제 인풋에서 컴퓨터 쪽으로 말고 인풋 맞습니다. 쪽으로 한 다음에 들으면은 일로 들어가는 소리가 PC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이렇게 쇽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레이턴시 없이 들으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리버브 같은 걸 얹어갖고 듣겠다 하면은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약간의 이제 레이턴시가 존재를 그렇죠. 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볼륨을 인풋이랑 이거를 가운데다 놓고 하면은 소리가 섞여요. 그래서 네. 이쪽 컴퓨터 쪽으로 몰아놓으신 다음에 저쪽 모니터를 쓰시고요. 나는 리버브 모니터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레이턴시 없는 모니터가 좋다라고 하면 다이렉트 모니터로 네. 딱 하셔서 그렇습니다. PC에서 모니터 끄고 들으시면은 아주 깔끔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뭐 그 차이점 같은 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DSP 칩이 포함되어 있는 자체 프로세싱이 가능한 애들은 이 다이렉트 모니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 컨트롤 패널에서 자체적으로 리버브 같은 맞아요. 걸 매겨서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저가형과 고가형의 차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 내가 공간계 이게 방송 송출할 때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시퀀싱 통해서 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레이턴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는 방송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케이스랑
그런 호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것도 여기 그대로 있네요. 저희 보면은 네, 사용 가이드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여기 루프팩 셋업도 여기 있는데 이 영상 만드신 분도 아,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너무 쉬워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루프팩 온 그게 다야. 영상 내용이. 자, 굿즈.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굿즈. 자, 이렇게 네. 스펙 살펴봤고요. 자,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타스캠의 US 네. 1x2 HR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마이크 인풋이 캐논잭이 네.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48V 뒤쪽에서 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5 인풋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라인이랑 인스트를 골라주실 수 있고 이쪽에 멀티 인풋은 안 되네요. 각각 채널에 개인량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인 아웃이랑 헤드폰 볼륨 조절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없어요. 여기 원래 보이는 모니터 밸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모니터 밸런스를 이제 인풋과 컴퓨터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이 2x2에는 있는데 얘는 그게 없이 네. 그 컴퓨터 컨트롤, 네, 패널 컨트롤 패널 상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살짝 틸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되죠. 이 뒤쪽에 네, USB 포트와 켄싱턴 락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를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네. 다이렉트 모니터 온오프가 뒤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풋 셀렉트 프론트와 리어 이렇게 고르실 네.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라인 인 그리고 라인 아웃 48V 팬텀 파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냥 정말 스트리밍하게 좋아 보이네요. 네. 구성 자체가. 자, 다이나믹 레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보시죠. 네, 192에 24비트까지 지원이 되고요. 네. 아웃풋. 아날로그 아웃풋, 라인 아웃 여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다이나믹 레인지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안 돼 있네요. 네. 오디오 퍼포먼스를 봐도 역시 네, 이게 사실은 그 신호대 잡음비 요게 그 뭐 109, 105, 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볼 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게 다이나믹 네. 레인지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저 좀 네.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얼추 예상을 네,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100대 네. 중후반이지 않겠나 다이나믹 레인지가 네.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뭐 확인이 일단은 안 됩니다. 혹시나 저희가 이거 리뷰를 그 찍고 나서 정보를 혹시나 찾게 된다면은 저희가 밑에다가 표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스펙표 상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본 사항에 대해서 US 1x2 HR 네.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녹음을 해서 과연 140,000원짜리 엔트리급의 사운드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 또 마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선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